나는 열화 같은 요청에 아, 이제 그 뒤 홈페이지를 바꾸게 됐습니다. 와. 정말 와. 많은 협박과 안 좋은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 준비한 지는 한 1년 넘는 것 같은데 늦어져서 그랬는데 조만간 또 아주 멋있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완성할 테니까요. 홈페이지를 그 여러분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친분도 쌓아주시고 아 얘기하는데 왜 웃고 그래 자꾸 대본에요. 나갔다 와. 그,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, 뭐 나름대로 또 관리자님이 제일 많이 쓰셨으니까 홈페이지,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냥 별말 안 또 좋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뭐 행사 이런 거 뭐 일정 이런 거 없고요. 그냥 편하게 먹고 얘기하고 그러고 그런 자리가 그렇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정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초대했고 또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오신 분들인 거 제가 다 알고요.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다른 거 빨리 일찍 끝내고 약속드리고 앞장 뿌려줄 거야. 심하게 음주를 한 탓에 눈이 커나 그래서 회사미친 거예요? 아니 띄우신 거예요? 아니 뭐 알코올 중독으로 살지는 않고 얼굴이 까매질 정도로 간이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아 지난주에 그 멘트일스랑 잡지 촬영을 하러 말레이시아 타크나발로 간다니까 그래서 7월호에 아마 나올 거고 내년 한 번씩 하시네요. 맨세스 표지 여부도 이어가 돼서 한 번 올해 더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해외 가서 사실은 저번이랑도 다르게 이번에 정말 운동하는 모습들도 많이 듣고 이거는 뭐 들어요? 헬스클럽에서 찍고 산에 등산하고 등산하는 친구 이런 것도 찍고 참여하는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이거 왜 놀고 말고 이거 너무 이제 밤에 들어야 돼 밤에 다 느끼려고 밤 못해 밤 못해 밤 못해 내 몸에 나왔어요. 7월호는 좀 작년보다 좀 더 많은 풍성한 사진들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좀 더, 그냥,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추는 뭐 그런 내용들. 그런 거 같아요. 사기작. 다 할까요? 네. 아, 자유기라도 너무 힘들었다.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연출이 이병옥 대장님이라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뭐 대장금 허준을 연출하셨던 분인데 뭐라고 거절을 해도 정말 저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. 그렇게
아버님 연세 같은 분이 애절하게 가슴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한 얘기가 잘 되고 있어서 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왕이 돼서 얘기가 좀 재미가 없던데, 왕 되기 전 얘기가 이제 또 세자가 이제 되고 왕이 또 영주한테 이제 혹독하게 교육을 받는 뭐 이런 정도가 있고, 그런 게 좀 더 매력 있지 않나 싶고, 좀 이제 걱정을 좀 되고, 왜냐면 이제 제목부터가 이제 타이틀이잖아요. 제목. 그러니까 이 제목도 종조가 아니라 이산이 이산. 정조보다도 그 인간 이 사람에 대해서 수업 맞추는 그런 이병 국장님 말로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소리라고. 평생 하여튼 정조하게 꾸미셨대요. 이병 국장님. 그러나 MBC 사람도 다 그렇다고. 왜냐하면 정조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.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작품이라고 저 아직 만난 적은 없는데 저한테 꼭 그렇게 전해달라고. 아, 그래서 아이 아저씨 그게까지 내가 말씀 하십니까? 작은 배우는 아예 접촉을 안 하시더라고요. 왜? 꺼리시는 이유는 수영 때문에 그렇지. 없잖아. 이거 한 번만 하시면